7번도 도보행을 떠납니다. 이거 타고 우리 포항까지 가면 좋겠는데요? 포항까지 가면 편하겠지, 얘들아. 이렇게 바뀌었어요. 나쁜 이거 큰 이쑤시개. 그래, 걱정 안 해도 돼. 긴장되면서 재밌어. 이거 이래갖고 이거 아이고 근데 이겨내야지.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온둥이한테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포기하면 왠지 오늘이도 쉽게 무언가를 포기하게 될까봐 정말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여행에서 별 맛있어. 점심은 디저트 카페 가서 먹을까? 오늘이가 아빠 병원 가야 된다고 하니까 세상에 양말을 스스로 신었네. 요청을 가는 거지. 혼자서 새벽 4시에 깨서 아파서 절대 거울인데 오늘이가 깨서 왔잖아. 괜찮냐고 아빠. 감동 먹었지. 그랬어? 어. 걸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걸을 수 있는 게 어때? 그래. 걸 내는 게 일입니다, 일. 오늘은 건너자. 우리가 강릉에서 아무 때도 안 갔잖아. 지금 아빠 때문에 못 가잖아. 그래서 디저트 먹으러. 어, 저, 오, 저 좋네. 어, 그 배가 멋있는 게 있네요. 여기 봐봐, 여기 있어요. 티라미수? 오늘은 티라미수 먹겠지? 응. 좋잖아. 저 티라미수 좋아. 오늘이 좋아. 처음으로 있는데. 진짜 맛있어. 아, 그렇지. 어젯밤에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놀지는 못하고 이렇게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페에 와서 해변을 다 본 것 같아서 좋네요. 이바이크가 있네요. 이건 이제 1인용 같고 셋이서 타는 것도 있어.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정말 정도가 많아요. 병선이 한 바퀴 돌고 올까? 요거 따라가는 거래. 네, 안 돼요. 근데 일로 쭉 가면 경포대가 나오나요? 아빠 운전해줘야 돼. 어디 긴장돼? 아빠 믿어. 아빠 못 믿어? 어. 출발합니다. 어, 오늘 나 일로 와봐. 높이 와. 높이 와. 높이는 최소 각살이다. 어. 멋있지 않습니다. 긴장되면서 재밌어. 이거 딱딱하면 잘못하면 사고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조심해야지. 어, 이거 기아 바꾸는 게 아니야. 갖고 싶지?
완전히 자연이었어요. 이거 타고 우리 포항까지 가면 좋겠는데요? 그러게요. 충전만 해결된다면 이거 타고 포항까지 가면 편하겠지 오늘아. 세인트 루이스 호텔인데 와 멀리서 봤을 때는 이렇게 거대한 줄 몰랐어요. 와 엄청 크네요. 여기를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객실 천 개라고 하네요. 다음에 꼭 오자 여기. 아 가격도 그렇게 크게 비싸진 않아요. 아 아무도 없대요. 여기는 강릉역입니다. 우리는 오늘 스 여기까지 환자의 속도 맞춰주시죠. 어린이의 속도도 안 맞춰주시는 분인데요. 어린이가 더 빨리 가던데요? 오, 이 거미 엄청 커. 오, 깜짝이야. 여기 돔이다 돔. 그러니까. 우리 모자 어쩌냐? 아 오토바이 안 돼. 나도 원하고. 1832번. 1번으로 가야 돼 오늘 우리. 15-16-17 알파벳 번호로 한번 그래도 줬어. 정상을 가겠습니다. 호리열차 강릉역을 출발해 정동계 북고 마지막이면 동해로 가는 의리로 1832열차입니다. 동제 정동진 역에 도착합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가 제일 멋있는 역일 거야 아마. 우리나라에서 중동진역? 어 아빠스가 아픈 바람에 좀 편하게 왔는데 몸을 재충전해가지고 내일부터 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발이 어쨌든 회복이 돼야 되니까 일찍 온 김에 조금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챙겼겠지? 모자 한번 잃어버리고 나니까 막 불안해. 뭐가 막대기를 모르고 안 갖고 내렸어. 괜찮아 아빠? 우리 작년에 왔었잖아 여기. 여기 왔나? 아 기차역은 안 왔지. 동해 왔을 때. 아 여긴 루코입니다. 이제 찾아왔어. 루코역에서 5분. 가까운데? 어. 루코역 사거리 절로 가는 갑다. 일로 가면 돼 일로. 어디? 이쪽으로. 보여? 조금만 가면 될 걸? 아빠 손잡아 주는 거야 오늘이? 이야 저기다 저기 보인다. 때 보이잖아. 어때? 여기 어때에서 직접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맞죠? 그런데 건물은 꼭 일반 건물 같아요. 누나 여기 어때? 어 입구는 괜찮네? 여기도 괜찮고? 여기는 뭐 아기자기하고 이쁘네요. 보드게임도 빌려주네? 오 잘해놨다요. 그래? 어. 넓네. 괜찮은데? 어. 얘가 얼마라고? 기억이 안 나. 어. 화장실 엄청 넓다. 그러게? 방도 넓네. 욕조도 있고. 근데 방이 진짜 넓은데? 어. 열심 날찍. 어. 어 전망도 뭐 나쁘진 않네. 그래? 어. 침대가 보이는데 나름대로 눈치가 있네. 얼굴 안 찍고 어. 저 발에 손만 찍혀서 자르고 어. 몸은 안 찌는데 다리는 힘을 안 주면 떠. 그래. 여기는 동해 묵화항입니다.